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신과장 영숙의 인문학 이야기. 오늘 2024년 1월 11일입니다. 청룡회의 비상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숙입니다. 2024년 오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그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한번 듣겠습니다. 너와 나는 운명이랍니다. 그 건을 못 넣는데요. 인연은 참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우리가 그 2023년 연말은 참 공사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방송 제대로 못했고. 네, 죄송합니다. 그 지난주에는 또 제가 손자 손녀가 세 명이에요. 그게 아들, 딸이, 아, 딸하고 사이가 어디 간다고 손자를 봐주라고 해서 또 뭐 영주에 가가 며칠 있느라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참 성실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서면 마을 있잖아요. 그 서면 마을을 이제 거의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서면을 다룰 건데, 우리 그 서면이 원래 우리 남해업이 정동쪽이잖아요. 그게 남해업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다 해서 서면이라고 지었다 네. 하잖아요. 참 쉽게 지었다, 그죠? 이 서면 마을 중에 이제 오늘은 연중 마을을 하겠습니다. 네. 예. 연중 마을은 그 마을 뒷산에 연하사라는 절이 있어 마을이 이렇게 생기면서 절 이름을 따서 연하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6년 고종 때 와서 마을 이름을 연중리로 이렇게 고쳐 불렀다가 1914년에 일제 행정구역 통폐합 때 봉성을 병합하여 연중리로 하였는데 1946년에 봉성이 다시 분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 이름은 연짓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 글이 나오더라고요. 연지에도 그렇고. 이 연기 연자에다가 대나무 적자를 쓰는 네. 연죽인데, 또 보니까 임진왜란 때 전후로 네.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더 올라가면 삼국시대 때 그때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가 연죽에 가면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연죽에 물들어 많이 갔거든요, 저도 옛날에. 갔었어요. 아, 그래요. 물 들어갔는데 그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이끼가 껴서 제가 수세미가 깨끗이 닦아놓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오. 저는 그렇진 안 했는데, 왜 물을 들어가게 됐냐면, 연죽 뒤쪽에는 민가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망운산 줄기가 이리 내려오는 한 줄기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오염이 전혀 오염은 없겠다. 그래서 물이 네.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거기 참 물들어 많이 갔어요. 네. 근데 그 골짜기로 한참 들어가던데요, 마을이. 저도 한동안 떠다 먹었는데 좀안간 지가 좀 됐어요. 요즘은 제가 동정으로 잘 갑니다, 동정. 왜냐하면 연죽은 네. 또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연죽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저수지가 그 1980년대 그 점에 저수지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저수지로서는 상당히 내산 다음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네. 큰 저수지라는 느낌을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연죽을 저도 자주 가요. 그리고 거기 면지에 보니까 인물들도. 근데 제가 다른 우리 남이 아닌 다른 지역도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말을 빚는 인물에 보면 거의가 선생님 교수야. 네. 예, 교장 선생님, 교수님,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공부에, 조선이 승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자식을 학자들이 많이 나시는 곳이.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올라가다 보면 그 복숭아 있죠? 맞아, 맞아. 돌복숭아.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가로수가 복숭아 있는 데가 예, 그래요. 거기야. 돌복숭아. 늘 그거 신기하게 네, 생각해. 복숭아꽃이 예쁘잖아요. 또 열매도 그렇고. 네. 또 살구도 있고 그래. 그래서 네. 내가 이 동네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이 가로수를 심었는지 참, 그쵸. 독특했어요.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갈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 네. 근데 그 복숭아 누가 다 따가지? 마을 사람들이 따가겠죠. 그런가? 그 복숭아 그 열매를 그 액기스 담잖아요. 근데 그 액기스가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이야기가 들었어요. 물론 드신 분들 효과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죽에 우리가 장묘 네, 있죠. 장묘문. 우리나라에서 그 장묘 문화 최초가 우리 남해인가 아십니까? 우리 투어 가면 자랑 많이 하죠, 그죠? 네. 그 시대에는 그 감이 그제야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못했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따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우리 남해를 공부해 보면, 우리 남해 사람들이 최처럼을 하는 걸 정말 많이 맞죠? 해. 제가 오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렇게 뭐 스포츠바가 독일말 장면문화 우리 남해가 처음인가 아십니까? 이렇게 다, 오, 진짜 그런 것까지 처음 했냐고 그렇게 하더라고. 네. 우리 남해 사람들이 기발하고,
장면 문화 그쪽도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게 연기 연자를 쓰더라고요. 이게 한자가. 네. 우리가 화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 연기가 나는 거 있네요. 아, 나 그런 거 아, 생각하면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을 그러네요. 해. 예, 거기에 그런 그쵸. 거기가 연기 날 거라면 누가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연성지명이라고 제가 물론 이건 내 나만의 억지 연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니, 생각. 그런 거 있어요. 이름하고 예, 연계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예. 일어나는. 연죽이면 만약에 뭐 연할 연자를 쓴다든 뭐이 한자나 뭐 박식한지는 연꽃 연자 같은 거 쓸 수도 썼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왜 거기에 그런 걸 썼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봉성은 봉성하고 분동대자잖아요. 네네. 봉성이 그 우리가 평양마을 건너 저쪽 안쪽이 봉성이잖아요. 연죽하고 맞잖아요. 이게 연죽이 있고 요 봉성이 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봉성은 업으로 이제 들어가요. 네, 예, 업으로 맞아요. 예, 들어가고 맞아요. 연죽은 이제 서면으로 서면으로 들어가고. 예. 그 연죽의 연족과 장모 문화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가 야, 진짜 그러네요. 신기하다. 아, 이건 누구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저는 한자하고 그 동네하고 많이 연결을 생각하는데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하사라는 절도 네, 맞아요. 있었다잖아요. 예. 연하사. 우리가 49제 같은 게다 사찰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예. 물도 좋고 대나무가 뿌리에서 나오는 물도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쵸. 예. 연죽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인물을 보니까 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남 우리는 막 여자들 소리 내 울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어떻게 웁니까? 속으로 울잖아요, 속으로. 그래요? 예. 아니, 남자는 속으로 운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재입니다. 내 가슴
여자는 남 몰래 남 운다. 몰래 울고 남자는 속으로. 속으로 운다네. 아, 참 남자들 진짜 속으로 우나요? 안안 운다는데 남자들도 소리내 우나. 다 감정이 있고 하는데 남자 울기도 우는 거는 하겠죠. 별로 안 봐가지고. 남자 우는 거 봐본 적이 있습니까? 그 트로트 할때 보고 아, 맞다. 심사할 때 하는데. 네. 사람들이 울더라, 그지? 우리가 연죽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공은 모지가 있는데 신기하게 연기 연자를 연기 쓴다는 연자를 거. 쓴다는 게 예. 저는 그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왜냐면 연자를 보면 거의 연꽃 연자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연기 연자를 쓴다는 게참 거기하고 너무 그런 곳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겠죠, 그죠? 근데 연기 연자를 보니까 들어왔어요. 그렇네요. 우리가 그 서면에 보면 대정이 있고 남정이 있고 동정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아, 이 대정은 보니까 신라 신문왕 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여기는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대자에 정자정자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다가 후에 큰 대자에 이 고물의 정자 에, 돼요. 머무를 정자. 머무를 정자, 예, 그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만 해도 큰 정지, 큰 정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가 대정이에요. 그리고 남정은 그 조선시대 중반 무렵 김해 김씨 일가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이루어졌다고 해요. 서상선 도로 오른쪽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그리고 오른쪽 마을이 대정인데 길 남쪽에 있는 남양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남정이. 맞아. 그리고 우리말 이름은 언덕소, 언덕 뭐 이렇게 홀계등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김해 김씨 일가들이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정은 마을 앞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승. 그래서 장승리, 장식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대정 마을에서 분동되면서 길 아래 남쪽 마을, 여기를 남정, 동쪽 마을은 동정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이름들은 둔정골, 둔전, 뭐,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역에서 그 주둔해 있던 이 병사들이 거기 주둔해 있었어요. 그래서 군량미를 지급하고 각 가나의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간지를 개척하여 경작도 했다고 합니다. 그이 둔자가 모을 둔자거든요. 그그 뭐와 우리가 어그나그 삼동면에 둔천 있죠, 둔촌 거기. 있잖아요. 그게 예. 모을 둔자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양으로 가는 그런 곡식들, 한양의 진상품들을 모으고 그랬다거든요. 네. 식량들을 여기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여기는 군사들의 그걸 네. 곡식들을 그 모았다가 그렇게 모으기도 했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미간지를 개척하여 경작하였다. 우리가 그 서면이 보면 이렇게 읍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대정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동정은 저 남면 쪽으로 가는 그쪽에 동정이 있고, 남정은 그 이제 덜 가운데 있는, 유일하게 남에서 덜 가운데 있는 마을일걸요. 그 동정, 남정이. 이게 남정. 남쪽에서, 대정에서 보면 남쪽이 돼서 네, 맞아. 남정이고, 그랬대요. 동쪽에서 네, 동정이고, 동정이라고 그리고 하고. 이제 내가 왜 그럼 서정은 없냐 했더니 그거는 네, 서우마을이라고 그런 서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정 마을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1955년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게 마을을 가꾼 마을에 상을 줬대. 근데 이 대정 마을이 1등 했대. 전국 모임 1등. 그래요. 모범 마을로 1등을 1955년. 그게 우리 남해가 얼마나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큰 나무들을 심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 아름다운 마을로 무슨 나무를 심었다는데 내가 그 나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나무를 심어서 모범 동네. 예. 그래가 그 모범 동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동네 박종수란 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 망운산 한 줄기가 남쪽을 뻗쳐 창송과 녹죽으로 병풍을 두르고 기름진 대정들판 터전을 잡아 평화로운 이 농촌 우리 대정리 뒷동산 숲속에서 포곡새 울면 앞들판 일터에서 격양과 오리 눈 감고 밤 메어서 가꾼 오곡이 건물결 넘실넘실 풍년이로세 보아라 인심 좋고 명랑한 마을 소호짐승 닭돼지도 풍성하구나 이웃끼리 서로 도와 부지런하게 대한의 모범 농촌 건설합시다. 이게 와, 마을의 노래가 네, 와, 있어요. 그 멋지다. 모범 마을에 상을 받고 이런 노래를 가사를 박종수란 분이 지었답니다. 내가 이 마을은 뭔가 좀 풍요로운 마을 에 같아요. 대정이고. 이름도 큰 대자에다가. 근데 그게 왜냐면 섬은 소 옆에 말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망우산 한 줄기가 걸로 뻗쳐오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요. 네. 남정은 저덜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우리가 그 봄에 숙회로 많이 갔어요. 신랑하고 그 남정 마을 들판에 네. 쑥이 많아 거기에. 근데 요즘 남쪽이니까 아무래도 요 따뜻하겠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동네 쑥을 안 캐요 요즘은. 그 작년에도 그거 가서 쑥 많이 아, 캤어요. 그래요? 예. 쑥이 많고요. 이 동정 마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거기 뒷산에 내려온 물이 정말 좋아요. 예. 아, 물들 안 가봤죠? 안 가봤어요, 그게 여기는. 물이 깨끗해. 그딱 뚜껑이 이 물이 있잖아요. 그 아무도 잘안 먹는 것 같더라고. 그 우리가 우연히 뭐 지나다가 물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아 여기로 물 들어오자 이거 물 들어갔는데 어떤 한 날은 어떤 어르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어. 내가 아, 여기 물이 좋아서 물 들어왔는데 물 떠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아 떠가도 된다고 물그 아, 물이 예. 그 마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낯선 사람이니까 어디서 왔어요? 했겠죠. 어디서 읍에 삽니다. 제가 막 이래 우리가 아, 그랬는데 그런데 예.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찾네요. 물이 진짜 좋아 거기가. 근데 이 동정 마을에는 또 제가 그 서면 면지를 보니까 동정 마을이 사실은 바다도 안 보이고 저기 딱 들어가는 그 왼쪽에 남면 가다 보면 왼쪽이잖아요. 근데 이 동정 마을 사람들 크기에 그 마을을 빛낸 인물을 보면 육군 대령 쪽의 사람이 많아. 육군 그 육군 대령 군인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여기 아, 그래, 거기에 맞네요. 여기, 병사들이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대요. 그래서 군량을 뭐야, 지급하고, 또 간하들이 있었다는데, 간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맞네, 그런 맞네. 게 대령급이 많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고문하신 분들 대부분 자식 고문 시키더라고. 네. 그 선생님 하신 분들 또또 선생님하고 선생님, 이게 여기도 어떤 군인과 관련된 그런 게 있어 그런지 유일하게 여기 있잖아요. 동정마을에 육군 대령 이런 게 많고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또더 신기한 그런가 봐. 거는 이 마을이 참 작은 마을인데 기부를 1,000만 원씩 한 분들이 몇분 있고 마을에 그리고 500만 원 한 사람도 많고 또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다가 기부를 50만 원씩 이리 하는 그 별로 시골에 그안 그래, 많거든. 근데 예. 기부자가 많더라고 이게. 와, 야, 그래서 그러네.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 그 남정도 있잖아요. 들가운데 있는데 아, 그 교장 선생님 출신들이 많아. 또 거기는 마을을 빛낸 인물에.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교장 선생님들만 다 모아도 학교 하나 만들 것 같은데. 아, 보통 기본을 한 동네에 교장 선생님이 한 5명이래. 이 작은 마을에. 부산대 우리 남해 어느 지역이나 다 그래 좀. 예. 부산대 교수님도 있고 막 많더라고. 근데 특이하게 이 동정의 마 육군 내령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 보니까. 육군 내령 하신 분들이 기부도 하고 그래.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러니까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 군인들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우연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다 뭔가가 연결돼가 그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때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지만 뭔가 남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보여주고 남의를 자랑하고 알리고 이러는데 억지로 좀 갖다 붙이는데 에일리 보여줄게 듣겠습니다. 사준 향수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녀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보여줘, 완전히 보여줘. 달라진다. 뭘 보여줄 거예요? 행복한다. 아니, 배신하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행복하거든. 뭐가 보여줄게. 너보다 행복한 나. 뭐 가면 미련 없이 뭐 보내는 거지. 뭐.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온 사람 막지 잡지. 말라. 망고의 진리. 근데 왜그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난참 한번 먹은 마음 잘안 변하던데 난. 그게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엘리야도 참 괜찮더라고 노래. 오늘은 이제 건곡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건곡은 한두번 가봤어요. 건곡 마을 안 가봤죠? 저는 모르겠어요. 남정 그 들가운데를 이렇게 올라가면 건곡 마을이거든요. 어디 산골짜기 있어요? 그렇게 산골짜기는 아니고 서원마을 맞은편 저쪽에. 그게 금곡. 그게 옛날에 뭐. 아, 여기 그 금곡은 마을 뒷산 형상이 이 세금자를 닮았대요. 그 모양 생긴 데서 유래된 이름이래요, 이 금곡이. 그래서 순 우리말 이름은 새골, 새골 이렇게 쓰고 뭐 산엽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을은 남정에서 분동된 마을이라고 하고, 이 마을에는 청송 심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심씨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는데 심신만 월급. 살아. 그러니까요. 다른 성씨 없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말을 빛낸 인물에도 심신만 있어.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 남해 사람들 건곡을 잘 몰라. 물론 서민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 가본 동네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마을은 남정에서 분동이 됐대요. 그 밑에가 남정이니까 건곡. 소마리 이렇게 있으면서 저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 쳐다보는 그 그쪽에 맞은편. 맞은편 산줄기 그게 금곡이. 그래도 금곡은 좀 생소했어요, 이름이. 근데 금곡 마을은 그 면지도 보면 큰 이야기가 없고 그냥 남정에서 분동했고 옛날에 건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남정 마을 있는데 쑥 안으로 옛날에 바다였잖아요. 그런 곳에 저쪽에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도 다른 성씨들이 안 별로 들어가고.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마을에 빛낸 인물에도 심신만 있거든. 우리 그렇군요. 서면 면장님이 건곡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 면장이. 맞네. 심제복 과장, 아니, 서면 면장님이시네. 심제복. 아, 이분이 금곡 아이고, 여기서 사람이. 태어나셨어요? 여기 사람입니다. 그래도 면장님까지 하셨잖아, 심은. 그러면 우리 옛날 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신 거지. 그쵸, 그쵸. 여기 면에 태어나서 이쪽에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이야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금곡 마을은 제가 거기는 그냥 그 청송 심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냥 건굴이 그리고 있었고. 요즘 지금 섬에 면장을 하고 계신 심재보 면장님이 태어나신 거. 그쵸? 심재복 면장님이 밥 한번 사야 될것 같은데. 인물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디 뭐 풍문으로 들으니까 태어난 마을 면에 면정 한번 하는 게 하고 가면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그럼 자기 소원을 이루셨네. 소원이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합디다. 네. 그걸 잘 하셨죠 뭐. 뭐 옛날 마음도 착하신 거 아니야? 이 심씨들이 심. 청송. 청송심. 네. 그렇습니다. 금곡 마을은 네. 한번 안 가봤다면 가보세요. 괜찮았어요. 저도 네. 저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우리가 쑥을 캐러 다닐 때 서면에 쑥 캐러 많이 다녔거든요. 이 금곡에서 쭉 올라가면 임도가 있어요. 임도라는 게그 있잖아요. 인도. 임도. 인도. 그게 뭐냐면 아, 산에. 소방도로. 그쪽에 그 위에 쑥이 진짜 많아. 그래, 하루 종일 그 위에서 쑥을 캐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쑥절인가? 그거 저 얻어먹었잖아요. 쑥조리기도 많이 하고 또쑥 쑥도 많이 부침. 하고 쑥 부친 게뭐 이런 거예요. 그거 맛있었어요. 그쪽에서 거의 다 아, 캤습니다. 그래요? 남정마을, 건곡마을, 동정. 근데 이제 전에 한 번은 쑥을 캐러 갔는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뭐 다른 걸 애꿎이 하는 줄 알고 아, 그 뭐라 하시더라고. 쑥을 캐.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캐고 있으니까 뭐 그러셨겠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금곡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 서면에. 남해 사람들이 인심 좋고 착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서호 마을 할까요? 서호? 서호. 서호 마을은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가 해바라기 꽃을 한번 듣고, 듣고 서호 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내 사랑은 왜 해바라기 꽃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해바라기 꽃은 네. 늘 해를 보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해를 따라간대잖아요. 따라가니까 꽃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만 쳐다보면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같아. 이 해를 닮지 않았나 해바라기 에이. 꽃이. 그리고 늘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목도 잘 지었네요. 그래. 예술이야 뭐든 게. 소마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 소마을을 옛날에 와야동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와야동. 그 서쪽 소루지 근처에 큰 기와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래요. 그리고 또 와야동 말고도 이 마을 다른 이름은 에에동, 홀포, 홀게 홀포. 이렇게도 불렀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홀포. 그리고 서울 이름은 마을 앞 흐르는 큰 개천이 서쪽으로 흘러 그게 서상 앞바다로 이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호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염전이 있었다고 해요. 이 네, 마을에. 네. 그래서 이 동정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훌륭한 염전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홀포. 예. 객가니까. 마을, 예, 마을 또 뒷 산골에 뭐 재양구터라는 교회가 있었대요. 대밭 속에 있었는데 그 큰 돌로 그 축대를 쌓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맞아요. 장군터 예, 큰 건물이 있었던 네, 곳으로. 예. 네. 근데 그 장군터죠. 네. 이 장군터가 아마 유전혁 장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곳 같아요. 그래서 장군터가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고려마을 삼별초 지휘관이었던 유전혁 장군 거점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 서우마을은 또 유명한 분도 계시고 예, 예. 우리 현대의 네. 예, 위스트 트로스로스 나상도라는 네. 유명한 가수도 있죠. 네. 예. 근데 거기 옛날에 무슨 기화공장이 있었다는데 그 기화공장 제가 이걸 찾으면서 처음 들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기화공장이 있었대요. 우리가
소호마을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장군터. 예. 요즘은 아 나성도 같은 저 마을 사람이 예, 지나가면서 그런 인물들을 예,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이제 기와 와자를 썼기 때문에 예. 와야동이라고 이렇게 아. 불렀다고 해요. 어, 그런데 이런 지명 유래집 이런 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야동. 네네. 이거는 제가 처음. 기와 와자 예. 쓰는 거죠. 어 거기도. 그 민지에서도 내가 자세히 안 읽어서 그러나 그 우리는 그 수호가 장 있잖아요. 대정, 남정, 동정 하면서 예, 분동되면서 서쪽인데 그거는 왜 내가 서동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저희 남편이 그 이제 그 그런데 그 수호라 한 이유는 옛날에 그 우리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소마을 앞에까지 쭉 들어왔대요. 네. 그래가 호수처럼 보였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요. 네. 네. 서쪽에 호수 물이 그쪽으로 네. 흘러들어간다. 네. 바다 쪽으로 흘러들어. 그러니까 그게 바다가 들어오니까 연밭을 만들 소금밭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연밭이 있었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삼별초가 왜 삼별초인지 아시죠? 예. 네. 그때 그 누구죠? 그 최후. 최후가 고려 말에 최씨 무신정권 이거 할 때 개경이 있잖아요. 네. 고려 개경이 굉장히 밤에 도둑. 예, 도둑이 많았대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최영 장군이 야별초를 만든 거예요. 밤낮에 야별초. 야별초 예. 이제 그 개경이라는 밤에 지키는 야별초를 만들었는데 그 야별초가 커지면서 예, 군사들이 예, 많아져가지고 자별초, 우별초 이렇게 나눴는데 네. 그런데 또 몽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그 군사들이 신의군이라고 맞아요. 했대요. 네. 그게 세 개가 합혀졌다 해서 삼별초를 했는데 이 삼별초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는 어떻습니까? 참 좋지만 실패한 쿠데타는 정말 비참하잖아요. 네. 그게 강화로 들어가잖아요. 쫓겨서. 강화에서도 항쟁을 하다가 강화에서도 그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진도 있잖아요. 진도. 예, 예. 용장상성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갔어. 그러다가 또 거기서 왕자 온인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추대가 막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장수 유조녁이 이리 남해 예, 이리 오다가 이 그 바다가 소 앞쪽과의 바다니까 글로 들어온 거죠. 네. 예.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항쟁을 많이 했다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소마을 원고를 쓴 적이 있거든요. 남해 신문에. 네. 그 유존혁에 대해서 나 책을 읽으니까 이제 이건 전설인데 유존혁이가 아내가 둘이었다잖아요. 아. 근데 이제 관군이 잡으러 왔잖아요. 장군터 잡으러 오니까 정실 부인은 이제 유존혁이가 이제 독신술을 펼쳐가지고 친애가 돼가지고 그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밑에 숨었대요. 그런데 첫 아내 정실 부인은 말 못한다. 어디 있는지 이랬네. 작은 댁이 아. 말은 안 하고 눈짓으로 쭉 있잖아요. 눈짓으로 했네. 눈짓으로 해갖고 네. 잡아가 죽였다.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 유전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네. 근데 이제 진짜는 유전역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제주로 가가 예, 제주도에서 이제 사실은 삼별초가 다 전멸당하잖아요. 예, 그런 유전역의 장군터가 있다 해서 서면 마을에 큰 인물들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터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바랫길 삼별초 길 있잖아요. 네, 삼별초. 삼별초. 예.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할 때 삼별초가 무슨 뜻인지 좋은 경험이 있었다. 저번에도 아는 분에게 굉장히 박식한 분인데 하니까 삼별초 그냥 군대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설명했거든요. 그건 처음 듣는다 하더라고. 네. 예, 굉장히. 이건 인터넷에도 들어가면 근데, 많이 올라져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예,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삼별초. 모르죠. 예, 모르더라고요. 그래. 아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가 맞네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필요하니까 공부를 했다 그리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그 초창기 교육받을 때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쪽에 뭐 해설은 별로 안 하는데 우리가 삼별적 그
길 걸을 때 에, 에. 그런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죠. 에. 그리고 우리가 투어할 때 걸로 버스가 지나갈 때 그 설명을 하는 에. 거죠. 그리고 그 소음알 앞에 에. 염전이 있었다. 예. 그리고 요즘은 투어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 투어할 때는 그 서면지에 보면 그 삼국시대 후기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책은 보면 어떤 데는 뭐 고려 말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이게 장군터가 있잖아요. 원래 삼별초가 고려 말 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고려 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서상에는 서상 다음으로 이 서호마을에 인물이 많더라고. 내가 네. 서면 연지를 보니까. 요즘도 인물 네.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제가 거기 대정마을이 망우산 줄기가 내려온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을에 그 남정에서 이리 서면을 서마을을 땅 금곡마을 이런 데서 보면 있잖아요. 뒤에 산세가 보여. 이 중심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감싸는 게 보였어요. 네. 아 그래서 저 사람 인물이 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풍수지만. 온전한 풍수가 보면 아니 예전 지금은 이제 거기 다 논이 됐잖아요. 옛날은 그 앞까지 바다였지만 그래서 지금은 바다는 안 보이고 앞에 산이 높게 보이던데요. 그래요. 원래 그게 길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풍수가 늘 말하지만 장풍덕수잖아요. 네. 좋은 터에는 앞에 틀림없이 물이 있었는데 그걸 메워버렸기 때문에 들이댔는데 이게 숨길장이잖아요. 네, 좋은 네. 터는 소말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맞아요. 예, 그 바람을 숨긴다 뜻이에요. 바람, 네, 장풍, 예, 덕수, 얻을 덕자, 물수, 물을 얻는다 하거든. 그런데 그 틀림없이 그 앞에 물이 쑥 들어왔잖아. 물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앞에 큰 개울은 있어요. 그래도 그 물보다는 이 그 물이 호수처럼 많은 물이 있었을 때 더 좋았을 거고 지금도 그래도 뭐 인물이 많이 있대요. 네. 뭐 교장 선생님 뭐. 그 마을에 또 정자도 참 예쁘던데요. 예, 네, 그 나무가 오래됐어요. 참 네. 예쁘대요. 네. 그 나무가.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그 동네에 누군가 살았는데 여기 오래 살아라. 이 터가 좋은 것 같아. 인물 날 거, 자식들이 잘 될 거다 이랬더니 진짜요? 이랬어요. 오, 좋네. 만풍수긴 하지만. 그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안 믿죠. 네. 근데 살아보면 느끼는 건데,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뭐 요즘 현대에는 우리가 뭐 현대 이름 난 사람을 알려야 되겠죠. 역사는 네. 그렇게 했지만. 네. 유전역도 뭘 아니까 글로 들어가서 뭐 장군트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깨달은 게 우리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분들은 정실 부인에게 잘해야 된다. 맞죠. 진짜예요. 눈짓으로 기둥 밑을 가리켰대요. 그래갖고 그 강군이 진해를 잡아 죽였다 이런 얘기. 또 그 변신술을 썼답니다. 유전역이가 윤정이 그.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제주도 들어갔어. 예, 예.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삼별초들이 그렇게 갔죠. 몽골군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전멸됐잖아요. 예, 예, 삼별초군들이. 예, 맞아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김희재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모습처럼 그때 유존역을 서호 사람들이 보낼 때는 미소를 안 띄우고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겠죠. 예, 배를 타고 네. 떠나는 얘기잖아요. 애타
길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람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오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그 제목도 길고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게 했나? 응? 아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 있지 않대. 나 이런 경험 있는 사람 부러워. 아니 뭔가 아픈 연애를 해봐야 시도 쓰고 글도 쓰고 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금곡마을에서 조금 시간이 그 할 얘기를 못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남는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인문학 이야기하면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는 역사 이야기와 그 옛 선대들이 남긴 철학적인 말씀이나 이런 시를 많이 전하려고 했는데 좀 그게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하지도 못했고 시도 많이 못 전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이기철이라는 시인이 쓴 삼동편지라는 시를 한번 들려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해볼까요? 네. 마음에 복이 있어야 복이 옵니다. 오늘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마음에 복이 있어야 복이 온다. 아, 굿. 우리가 지복은 지가 짓는다 하는데. 아, 그것도 네. 그 말도 써먹어야 되겠다. 네, 그거는 네. 처음 들었어요. 마음의 복을 지어 복이 온다. 네. 저는 맨날 지복 지가 짓고 산다. 냅둬라 이러는데. 삼동편지 이기철. 삼동편지 이기철. 아무에게도 편지 않고 석 달을 지냈습니다. 내 디딘 발자국이 나를 버리고 저 혼자 정멸에 들었나 봅니다. 그간 마음의 스카레를 걸고 춘풍로 한 채를 지었다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세간이라고 이른다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깊은 골짜기에 내려서지 않으면 어찌 먼지 낀 세간이 보이겠습니까?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귀는 함박꽃같이 열렬했지만 마음의 해초리 열 번 쳐 세상의 풍문에 등 돌렸습니다. 버벌을 읽다 주장자를 부러뜨린 선생이 계신다고요. 물소리를 가르고 그 속에 뼈를 세우기가 손가락으로 바위 뚫기와 같다고요. 세상이 날려보내는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힐 때마다 자갈돌 쌓아 올려 석탑을 이루는 석공의 인구를 생각했습니다. 오래 소식 주지 마셔요. 깊을 때로 깊은 병이 암을 지나 보석이 될 때가 오면 햇빛같이 사실적인 편지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인생 무상이라 쓰려는 마음을 꾸짖으며 추운 가지에 둥짙은 새를 쳐다봅니다. 또 소식 드리지요. 이 시가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좋아했거든요. 네. 예, 그때 약간 상처를 많이 받을 그런 시인데 세상이 날려보내는 말들의 비수가 되어 가슴이 꽂힐 때마다 이 자갈돌 쌓아 올려 석탑을 이룬 석궁의 인구를 생각했대. 이 말이 아, 정말 가슴이 와닿았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이 시, 이런 시를 쓴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나 보죠. 그죠? 내가 겪어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래.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거든. 아, 나 그거 정말 절실히 느껴. 그러네요. 예. 그전에는 이런 시들이 가슴이 안 와닿았어. 맨날 아름다운 거 있잖아.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뭐 이런. 예, 네. 그랬는데 이 삼동편지나 온돌방 이런 시들이 그 시기에. 아, 나 온돌방 예. 좋아요. 어, 그 맞아. 시. 할머니는 겨울이면 네. 무릇으로 말려졌다. 해좋을 땐 마당에 마주해. 아, 그 시도 너무 네네. 좋아. 아, 다음에 그 시도 한번 합시다. 네. 시나 철학이나 역사는 이제 사람을 위한답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인 그런 역사를 알면서 좀 익어갔으면 좋겠어요. 참 안 되는데.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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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